자, 안녕하십니까. 벙커프라의 고사장입니다. 네, 아주 즐거운 벙커프라의 건프라 작업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녀석을 만들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네, 엑스포 한정, 여기도 붙어 있죠. 엑스포 한정 RG 제타 클리어 버전입니다. 네, 엑스포 한정을 저는 구입을 하지 않지만, 네, 구독자분께서 저한테 좀 스폰을 해주셔서, 네, 이렇게 제작기를 올리게 됐습니다. 자, 우선 요 제타라는 녀석 간단한 히스토리. 등장하는 작품은 기동전사 제타 간담이죠. 제타 간담. 뭐 제타 간담도 유명하지만 뭐 간담 마크2로도 유명하죠. 물론 요 제타는 이제 그 엔딩의 수박바오텍 때문에 많이 이슈가 또 됐죠. 워낙 결정타가 상식을 넘어서는 필살기였기 때문에 분노의 개돌이었던 것 같긴 한데, 까뮤라는 주인공이 조종하는 기체죠. 까뮤라는 주인공이 처음에 탔던 거는 이제 간담 마크2였고 중간에 기변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요 제타 간담이란 놈입니다. 간담 중에, 네, 그렇게 많지 않은 가변형 간담이에요. 왜 변신을 하느냐, 뭐 여러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네, 이동할 때 속도가 빨라지나 봐요. 설정상으로는 우주공간에서는 솔직히 뭐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공인 것 같지만, 추진이 후방으로 많이 모이게 되면 뭐 조금 더 빨라질 수도. 단일 기체로 우주공간에서 지상으로, 행성 안으로, 대기권이 있는 행성 안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기체는 몇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제타 간담인데, 퍼스트 간담 같은 경우도 아마 방패를 앞에다 들이밀고 대기권을 돌파했던 것 같은데, 그럼 굳이 변신을 할 필요가 있나? 비행기 형태로 변해서, 네, 대기권을 진입이 가능합니다. 뭐 설정이 그렇다니까. 네.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이 이 수박 바오텍을 끝내고 나서 애가 횟가닥 돌아버립니다. 이 어린 나이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 친구가 이 좀 삔또가 나가버려요. 극장판, 최근에 나온 극장판 작품에서는 운이 좋게도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주인공이 미치질 않아요. 여주인공과 포옹을 하면서 하하호호, 네, 행복하게 엔딩을 맞이하게 돼요. 더블 제타의 정신나간 까미우가 잠깐 등장을 합니다. 비운의 주인공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러면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눈 부분이, 네, 클리어긴 하지만 눈 부분이 너무 안 보여서 인상이 너무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눈만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군요. 네, 변신. 변신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 정도니. 변신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벌써부터 애가 부들부들 거리는 게 지금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지금 거의 뭐 약간 연체동물에 가깝습니다. 아, 쉣. 오 마이 갓. 자, 변신을 했습니다. 한 2, 30분 정도. 네, 변신하는데 약 2, 30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대단하군요. 아, 이 반다이의 이 인간의 욕망이 부른 참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솔직히 로봇으로 되돌리기가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도 뭐 제타를 좋아하는 팬분들이라면 한 번쯤 만들어 볼 만한 킷인 것 같긴 해요. 자,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했는데 투명하고 반짝반짝 예뻐요. 예쁘긴 해요. 한정판이 괜히 한정판이 아니겠죠. 그냥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흐느적거린다고 보시면 돼요. RG 같은 경우는 가지고 노는 용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영상을 찍을 게 없어요. 찍을 게 없습니다, 영상에 솔직히. 근데 눈 부분을 도색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요번 제작 영상이 좀 무척 짧을 수밖에 없어요.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네, 구독과 좋아요. 자, 그러면 네, 영상 봐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프라모델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자, 안에 미사일, 네, 미사일 두 발 들어있습니다. 네, 철통 수비. 네, 한 번 닫으면은 다시 열기가 쉽지 않죠. 상당히 강한 이 뚜껑입니다. 뚜껑이 헐렁하면은 네, 미사일이 네,
불시에 흘러내리거나 발사되는 불상사 안전 문제를 고려해서 이렇게 튼튼하게 문을 만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